토! 아! 너무 갑자기잖아요. 갑자기 갑작스러운 사람이 뜬금없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죠. 일단 이거 이거 덧붙이세요. 아, 네. 저 이름 현서예요. 현서. 현서. 편하게. 그게. 네, 편하게 부르시면. 지윤 씨는 처음 보자마자 그냥 진짜 본 모습 그대로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편했어요. 오셨네요. 네. 네. 같이. 아, 이분 좀 나트 많이 가리시는구나. 네, 근데 그런 모습도 사실 예뻐 보여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잖아요, 어쨌든. 약간 혼합스러워. 아, 정했어요. 저희. 어, 아, 마라탕이요? 마라탕이요. 오.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어, 영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뭐 좋아해요? 네. 갑자기 불 딱 꺼지면 재밌겠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트레저 캐슬의 두 번째 날, 오늘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민과 걱정, 기대하는 남녀의 눈빛이 오가는 가운데 어제와는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오늘 새로운 여성들의 등장으로 보석은 총 6개, 보이스 레코더 역시 6개가 되었습니다. 보이스 레코더의 씁쓸한 기억을 지우고 싶은 남자들과 보석을 지키고 또 새롭게 얻으려는 남자들의 더 뜨거워진 보석남 선택의 시간. 오늘의 보석남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거 줄지 좀 사실 고민을 했어요. 두 명 중에 고민을 했어요.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갔다 올게. 아, 진짜 되게 오랜만이네. 보석이 있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석 하나. 진짜 누구지? 진짜 누굴까? 준규 씨 선택했어요. 같이 저녁 식사할 때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였고. 국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배워가는 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점이 저에게는 되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랑 막 반대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진짜 엄청 큰 영감이 되고 그렇구나.
처음부터 체계를 받아버리니까 부담이. 저 지훈 씨에게 드렸는데 지훈 님한테 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되게 매너 있고 진정한 면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뽑았던 것 같아요. 나한테도 오늘은 레코드가 한 두 개 정도 있어야 돼. 왜냐면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 새로 온 사람이 형한테 다이어를 박을 거라니까. 근데 나는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두 분 다 나한테 줄 거란 생각 안 해. 난 보석 하나랑 녹음기 줄.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그거구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 지훈님이 그 사소한 어떤 행동들 다 기억이 나요. 뭐 예를 들어 포도를 먹고 싶었는데 포도를 씻어주시고. 뭐 드시고 샤인머스켓? 네, 저 둘 다. 둘 다, 둘 다. 네. 네, 반지 빼서. 네. 그냥 누가 앉아 계세요. 또 오늘 오셨는데. 아니요, 저도 할래요. 아, 예. 아니, 진짜. 고마워요. 진짜. 배달 음식을 시키다가 목이 마른데 주스를 갖다 주시고. 치킨 완전 기름지잖아. 그런가? 응. 마실 거 갖다 줄까? 응. 응, 나도 갈까? 응. 근데 계속 앉아 있으래요. 자기가 하겠다고. 고마워, 너 진짜 착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식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혀. 정말 배려라고 느껴졌어요.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이거. 왜 재혁이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지 알겠어요. 한번 켜서 들어봐야겠구만. 모두에게 친절하고 한명한명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매력적인 모습인데 어제와 그렇게 큰 다른 매력을 찾지 못한 것 같아서 내일은 조금 더 다른 매력을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이렇게 하긴 여섯 분 중에 한 분쯤은 이런 생각 하시는구나 해서 알게 됐죠. 더 혼란스러워요. 야, 재혁아, 오늘 나는 너 되게 태양이 좋을 것 같아. 오늘 진짜 무서워. 제가 아쉽다고 생각했던 분은 윤재혁 님이신데요. 뭔가 처음에 계속 수동적으로 행동하신 것 같고. 네, 완벽한 피드백. 진짜 뭔가 싸하다. 갑자기 막 심장이 막 손에 땀나고 막. 아, 재혁아 좀 걱정하지 마, 좋아.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딱 보석이 얼마나 크기예요? 크네? 이만해. 이렇게? 응, 보라색이야, 심지어. 형 몇 개였지? 다이아 3개 끝.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보석이 하나만. 아, 표정 좋잖아 오늘. 어, 나쁘지 않은데? 아, 나쁘지 않다. 빨리. 어. 에어스테. 다이아 두 개. 다이아 두 개. 웃음 끝에 짭짤함 있는 거 봐서 다이아 두 개 레코드 하나야. 결과는? 넌 공유해 볼 것 같아. 아니야. 아, 제발. 아. 팀이잖아. 속상한데 우리가 눈치 없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미안해. 속상해. 어? 근데 재혁이는 레코드가 있다는 거에 속상해 할 것 같아. 근데 보석 두 개 레코드 하나 할 것 같아. 그죠. 근데 보석을 받을 줄은 몰랐긴 했어요. 어제는 좀 소극적이어 보이셔서 파악하기가 힘들었는데 뭐 오늘 먼저 다가가시려는 게 보였고 저녁 식사 때 계속 추울까 봐 담요랑 핫팩 챙겨주고 제가 전날 아쉬웠던 분의 완전 반전 매력을 봤기 때문에 보석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별로 못한 것 같은데 약간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 점이 아쉬워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먼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쉬웠던 멤버는 재영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재영님의 매력이 보이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못했어가지고 그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많이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두 개라는 숫자 때문에 좀 살짝 그랬었는데 그래도 보석 또 하나 봐잖아요. 1회차에 0개, 2회차에 하나, 3회차에 둘, 4회차 때 셋 해가지고 보석남으로 이 프로를 마무리하는 걸로. 내일은 보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깨진 그거라도 저기 있는 돌도 좋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보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되게 기뻤습니다. 다이아를
처음 봤습니다. 어, 크네 생각보다. 네, 저는 오늘 아사히님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사희 씨가 진짜 말도 많이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무뚝뚝하고 되게 딱딱하신 분이신가 보다. 근데 아니신 것 같아요. 저 좋아하세요? 아, 저 완전 좋아해요. 매운 것도 좋아하세요? 좋아하고. 아, 그래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지브리도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아. 되게 친근감 있게 잘 해주시고 그러셔서 많이 약간 풀어지고 마음도 저도 얼어있던 게 약간 녹은 느낌? 정말 쑥스러움이 많으시고 정말 샤이하신 그러신 분이시라고 저는 근데 오늘 약간 바뀌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어제보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눈도 한 분씩 다 마주쳤을 것 같고 말도 그렇고요. 아, 또 그럼 어제는 고개도 한 20도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처음 봤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인사 막 하이루 할 때 수줍게 웃어주시는 걸 봤거든요. 두 번 정도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매력적이게 느껴졌어요, 사실. 근데 아직 아사히님의 매력을 제가 다 못 본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냥 자신 있게 있는 그대로 매력을 조금씩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그 파자마 파티 하면서 자신의 매력 두 가지? 그걸 말하는 게 있었는데 조금 더 뭔가 자신 있게 얘기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어서 그런 걸 조금만 더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자신 있게. 진실 게임 시간에 본인의 매력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필하시는 거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맞았던 것 같아요. 다 자신감. 그 얘기였습니다. 더 자신 있게 해주세요. 자신 있게. 오늘보다 자신 있게. 네, 자신 있게. 다이아, 감사합니다. 아, 나 뭐 있을 거다, 하나 다이. 갔다 올게요. 아이고, 녹음기 하나가 딱 있습니다. 아, 제발. 하나, 둘, 셋. 와. 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누가 줬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어제는 전 말수가 진짜 적으신 편인 줄 알았고, 그리고 약간 성격 자체가 약간 좀 차가우신 편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장난도 되게 잘 받아주시고, 치기도 하시고, 놀리기도 하시고. 생각보다 하루트님이 웃음이 많으시더라고요. 카페에서부터 그냥 아 오늘 보성을 루트한테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감동받았던 포인트가 이제 숙소 와가지고 제가 맨발로 있었는데 보더니 멀리서 슬리퍼를 가지고 또 와서 누나 신으라고 하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사람이 진짜 따뜻하구나. 그냥 아무래도 오늘의 보석입니다. 보석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두 개에서 이제 안 내려가게 절대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은 트레저 캐슬에서 벗어나 탁 트인 야외에서 매력을 뽐내는 날. 체력도 매력이다. 트레저 캐슬 운동회입니다. 다양한 운동 종목들을 통해 남자들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숨겨진 매력들을 발산하고 여성들은 새로운 매력을 직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손발력은 또 기가 막히고 힘? 또 제가 팀에서 제일 세서 유진이 빼고 진짜 진지하게 하면은 질 자신은 절대 없고 매력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야무지게 열심히 해야겠다 싶습니다. 운동 잘하는 남자 씨 누가 생각해도 이건 다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대화 위주로 했다 보니까 이런 활동적인 부분에서 또 다른 매력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열띤 승부를 펼칠 두 팀을 소개합니다. 둘째 날부터 가파르게 매력 상승 중인 아사히, 하루토, 준규와 미호, 예원, 주희가 빅토리 팀. 남자 팀원이 한 명 적지만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지훈, 재혁과 현서, 지연, 소원이 헐크 팀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남자들의 치열한 매력 대결이 시작됩니다. 시작! 알록달록 알록달록 헐크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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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의 첫 번째 종목 코어 근육을 뽐낼 수 있는 닭싸움입니다. 저거는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재혁 쌤! 우리가 불리해 지금. 재혁 쌤! 형!
아 진짜 혼자 혼자 잡았어. 진짜. 아니 그냥 밀어버리면 된다니까 얘들아 지윤이를. 도망가. 절대 안 밀려. 할 수 있어. 밀어. 미나리다. 왜 이리로 서서 하냐고? 아니 잠깐만. 아니 다 순대 1대1대1로 해요. 나 다리가 너무 중규 괜찮니? 나 최선을 다했어. 빨리 일어나. 나 최선을 다했어. 밀었어, 선수. 선수를 밀었어요. 선수를 밀었어요, 제가. 반칙패예요. 아, 반칙패는 너무한데? 반칙패예요. 1대1 경기? 그러면은 제가 선수를 민 거는 맞으니까 지윤이 형이랑 사이 씨로. 아, 오케이, 좋다. 제 경기 좋았어요. 좋아. 아, 나이스 플레이. 보여, 준비했어요? 네. 사이는 뭐? 사이는 뭐? 어? 사이야. 준비했죠? 우리 사이 형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시작! 파이팅! 네. 파이팅! 난 사이 좀 믿어. 파이팅! 코어 힘이 센. 자. 너만 자신 있어. 축구는 우리 박수 한 번. 어제 뵌 아사이님이랑 너무 달라요. 네. 뭔가 그 숨겨진 매력이 있으신 분이기도 하고 숨겨진 힘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 에이스다. 이 생각을 계속 떠오르지 않아서 아사이님의 시선이 계속 갔어요. 에이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빅토리 팀 승리 인정하겠습니다. 운동의 두 번째 종목은 허리 씨름입니다. 양 팀원들이 하나의 이어진 끈에 허리를 묶고 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 먼저 깃발을 뽑는 팀원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순간적인 힘을 폭발시킬 수 있는 자존심 대결. 여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럼 각자 1라운드 누구 나가고 2라운드 누구 나가고 나갈지? 이걸 좀 정해볼까요? 이번엔 지훈이 형이 두 번 하는 게 아까 내가 두 번 했으니까. 오케이. 아 그러면 1라운드? 2라운드? 1, 2, 3라운드? 3.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어떻게 해요? 그럼 각자 1라운드 누구 나가고 2라운드 누구 나가고 이걸 좀 해볼까요? 누가 제일 힘 세요? 누가 제일 힘 세요? 여기서? 1라운드 루토? 힘? 아 지금 나야 왜? 그치 알지? 나는 아니고 아니 다 세요? 아니 그럼 지훈이 형이랑 붙어줘. 네요? 제발.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네? 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누가 나가는지 모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냥 먼저 알겠어요. 지훈이 먼저 가는 거 같아요. 응. 혹시 다 정하셨나요? 네. 그럼 1라운드 멤버 한번 나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셋. 잘한다. 나 너 뒤로 올 줄 알고 있었거든. 아 진짜? 뒤로 가겠다. 같이. 같이. 오케이. 뭔가 웃길 것 같아. 지훈아. 어? 지훈아 진짜.
야, 근데 지윤이 형 괴물이야. 화이팅! 화이팅! 민폐가 되지 않을게. 갈게요. 네. 준비. 시작. 든든하다. 반전의 모습도 봤던 것 같아요. 대형 사고 날 뻔했네요. 대형 사고 날 뻔했네요. 대형 사고가 날 뻔하긴 했는데. 아 진짜 사고 날 뻔했네요. 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아 그 길었어. 징계야, 고마워. 괜찮아, 괜찮아. 야, 혹시 이거 야, 그래 괜찮아. 지윤이 형 괴물이잖아. 걱정 마. 미안해. 아니요, 개그 점수 10점 받았어요. 웃기긴 했나 봐. LG로 이렇게. 자, 2라운드 멤버들 나가볼까요? 2라운드 멤버! 아니 진짜 그냥 일방적으로 아니 진짜 그냥 재혁아 아니 진짜 재혁아 여기서부터 팽팽해지니까 그냥 루트야! 루트야! 응? 아래로 가야 돼 빨리 아래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미... 아니 이거 아래로 갔다 나 LG로 돼가지고 대형 사고 나기 싫은데 아 근데 재혁이도 힘센데 이거 재혁이 힘세 어 재혁이 힘세 야 근데 이거 예원 그 예원 씨 바지에 잠깐만 예원님 바지에 사막이 모형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 잠깐만. 누구도 뭔가 도와주지 못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아 그냥 달고 있을게요. 그냥 들 떼면 되잖아. 멋있었어요, 되게.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야, 사마귀를 잡는 남자. 자, 자세 준비하시고.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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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어, 화이팅! 아, 근데 이거 약간 막상 막하일 수도. 준비됐나요? 네. 자,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오! 시작. 오!
퍼포먼스까지! 주희 승자 여유, 승자 여유. 그래도 잘했어, 재현. 둘 다 멋졌습니다. 야, 뭐야? 루트, 루트 최고. 우리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루트가 진짜 멋지다, 오늘. 짱 멋져! 고생했어. 진짜, 진짜. 진짜 잘했다, 진짜. 1대1인가요? 네, 1대1. 1대1이네. 지금 1대1이에요. 아, 그럼 3라운드까지 해야겠네. 네, 1대1. 잘했어. 아, 그럼요. 이기자. 그냥 이겨버리자. 저는 허리 씨름을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지금부터 반전의 시작입니다. 자, 이거 보고. 자,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준비하시고. 화이팅. 준비. 시작! 가자! 지윤 씨 표정이 진짜 세상 진지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너무 카리스마 있으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남자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 넘어지면 안 돼! 와! 차도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대결 속에서 이악 물고 경기를 펼친 결과 다시 1점 차로 헐크팀을 따돌리며 현재 빅토리팀이 앞서갑니다. 승부를 결정지을 대망의 마지막 경기. 2점이 걸려있는 남녀 합동 이어달리기만 남아있습니다. 두 번 돌지. 강경! 강경! 가자! 재야 가자! 누나 가 go 누나 고! 어, 근데 막상 누나 고! 선희! 선희야! 선희야! 선희야 씨!
지훈아. 근데 나 잡을게. 잡아줘. 아, 지훈님 믿을게요. 솔직히 이겨야 돼. 솔직히 이겨야 돼. 솔직히 이겨야 돼. 지훈이 형. 잘했어. 잘했어. 준경. 준경! 준경 잘했어! 잠깐만, 떨렸어. 오늘 잘 좀 너무 재밌다. 재밌다. 굿굿. 파이어! 아, 감사합니다. 파이어! 인정할게요. 인정합니다. 잘하더라야. 잘하더라. 1일 저랑 3일 차의 모습이 아예 달라요. 다섯 분의 매력이 다 다르게 너무 확연하게 보였어가지고. 엄청 되게 열정적으로 게임에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달랐고 확실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충격, 충격, 충격 이러면서 매력, 매력, 매력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장 한번 봐봅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맛있는 걸 사보자. 이런 거 좋을 것 같은데? 등심? 어, 이거 좋다. 갈비살. 갈비살이랑 등심이랑.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편하게 먹고 싶은 거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젤리? 젤리? 아, 하드. 젤리? 젤리? 뭐가 좋을까? 그 포도 맛은 솔직히 못 참지 않나? 마이띠? 어. 이건 못 참지. 이거 하나. 이것도 맛있어. 이거 하나 넣고. 이거? 응. 이거랑? 지현 언니 좋아할 것 같아. 그 하드. 하드 하드로? 알지? 맞아. 하드 땡긴다고 했다고. 오늘 고생했으니 두 개 넣고. 누나가도 좋아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오빠도 두 개 넣고. 고고고고고고. 한 입만. 한 입만 시켜. 한 입만. 급. 너 방금 뭘 찍었어? 어? 이건가? 사이가 잘하는데. 어. 넌 너네. 너 너네. 내가 그것도 안 넣었다. 그래서. 저 이거 돌아 있을까?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됐어. 됐어. 아 원래 원래. 아 진짜 제일 언니 누구야? 사이 사이. 저 굉장히 무거운데 안 무거운 척하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네 아유. 와. 젤리! 젤리 많이 봤어. 아! 뭐야, 젤리가 진짜 젤리 엄청 많아. 그러면 바베큐 준비. 도와줄게요. 칼 좀 꺼내주겠니? 없어, 칼 지금. 여기 꽂혀야 돼. 테러 쯤에 이런 냄새 날 거. 나도 맡아볼래요. 버섯으로 꼬치 해? 그냥 꿇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몇 개 해볼까? 할래? 할래? 오케이.
여섯 개? 야무지게? 어, 야무지게. 나도 꽃이 그을게. 응, 그 위에 이거 하나 넣을래? 아, 맵다. 네. 이제 그만해도 집중. 어, 이 정도면. 영상 되게 길어서. 바로 이래.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아, 그럼 우리가 세팅하라고. 좀 아픈. 이거 고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맞지? 저녁 준비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사인님이랑 같이 이거 꼬치 그러면 옆에서 해주실래요? 하니까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같이 꼬치 만드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재밌어 보였는지 다 둘러싸여가지고 같이 꼬치 만들고 그런 챙겨준 그런 모습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아, 예쁘다. 야무지다잉. 근데 이것도 어차피 들고 올라가야 돼가지고 지금 올라가도 아 그럼 누나 이거 1번 뒤 올라가 누나 이거 들려 1번 뒤 올라가 이거 내가 할게 이거 들고 간다 하나 둘 셋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바꿀 줄 알았어 미안 미안해 바비큐 여기서 한 줄 알고 나쁘지 않아 우와 대박이다 완전 분위기 뭐야? 어디 온 거 같아 그니까 캠핑 온 거 같아 대박이다 근데 이거 진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진이 아. 저녁 만들기였어가지고 그럼 네, 아. 쉬세요 쉬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와 이거 센스 짱 아. 근데 이거 슬슬 불 켜야 되는 거 아니야? 불을 어떻게 켜야 되는데? 그렇지 올 어떻게 꺼 이제? 오 그렇지 아 근데 진짜 조심해 그래 조심해요 아 아니? 나 어렸을 때 꿈이 소금가지였어 그래? 요 오, 붙었다. 오, 붙었다. 오, 붙었다. 오, 붙었다. 오, 붙었다. 오, 한우, 한우, 한우? 해누? 응. 뜨거워? 아니, 좀 뜨겁긴 한데. 참아, 난 이런 것도. 난 참는 사람이야, 난. 와 이거 뭔데 이거? 지훈이 형 화이팅! 화이팅 하자. 오 맛있게 구워지고 있어. 자리 괜찮아 이건데? 여기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이 안 돼? 아니 솜씨 부담스러울까 봐 우리 입만 있으니까. 섞어서 앉을까요? 네. 남녀분들? 섞어서 앉아요. 네. 야, 굿 아이디어. 좋습니다. 어, 그러자.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예원이. 저는 기다리기 싫었어요. 이겨가지고. 저도 오늘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너도 알러지 아시겠어요? 아니, 나 잘 먹고 것 같아서 좀 의미가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Thank you 감사하다고 아주 사이님이랑 루트님이 챙겨주셨던 매너가 너무 좀 임팩트가 있었어서 루트님이 알로에 떨어졌을 때 얼음 다시 채워주시고 알로에 리필해주신 거랑 그리고 타이님이 계속 고기 챙겨주고 남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약간 그런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세 개 드시죠? 아, 오, 감사합니다. 이거 그래? 아, 그래, 그래. 이거 지은 거? 네. 사람 듬뿍 넣네. 지은이 형. 어? 들어가요? 너 나 좋아하냐? 들어가요? 저기서 브로맨스 들어가겠죠? 아, 근데 피크닉 재밌다. 이런 노래? 나이스 타이밍. 오, 미션 카드가 도착했어요. 미션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미션 카드? 지금부터 각자 지정된 자리로 이동해 봉투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부터 10미닛 토크 타임입니다. 여성들과 10분씩 돌아가며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남자들은 자신에게 보석과 보이스 레코더를 준 여성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보석남 선택을 앞둔 마지막 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마지막 기회인데요. 단 10분의 시간을 통해 대망의 최종 보석남에 가까워지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Just 10-minute time.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뭐야? 아이고. 이거 다 봤구나. 봤지. 어때? 나 이거 처음 봤다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받았잖아. 응. 근데 우리 거 같았어? 보석 봤을 때? 응. 그래? 몇 시까지? 일어나. 한수 배웠다. 그때 너무 감동받았어. 아, 그래? 왜냐면은 그게 사람을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냐. 동생인데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서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때부터 확고했어. 아, 그래? 정했어요? 누구 줄지? 나? 정했어요? 누구 줄지? 나? 응. 고민 중. 고민 중. 아, 자꾸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고민이 되네. 이거 보석남이 되기 위해 이 특별한 시간을 잘 활용해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냥 지금 막 갈 데가 됐어. 줄 데가 없어, 지금. 막 흔들 있나? 얘기할 사람마다 보석을 주고 싶고. 어, 진짜. 그냥 보석이 다섯 개면 마음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그치. 그리고 안경 잘 어울려요. 제가 안경에 뚝심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누나 왜 쓰고 온 거야? 안경 좋지. 너무 설레는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안경 쓰고 수학 잘할 것 같고 이과 남자 느낌. 와. 아니 무슨 이런 완전 좀 싱크했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네. 갈게요. 그래. 고생하셨고. 사연아. 사연아. 바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받았어요? 아, 아사히님한테. 아, 그래요? 아. 진짜 갑자기 물어봐도 돼요? 뭐요? 물어보고 싶은 게 저는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첫인상 투표를 누구한테 해주셨는지. 저요? 저... 재영님이요. 재영이요? 네. 근데 루토님이랑 고민했어요. 아, 그래요? 네, 고민하다가 재영님한테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가 내가 부족했나? 아, 네, 부족한 것보다 사실 우리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제가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대체 누구랑 제일 편하세요? 저는 준규님. 아, 그쵸. 그, 말 넣으셔도 돼요. 아, 어차피 내일 마지막 날이지만 말 넣으셔도 돼요. 어, 같이 놀까요? 근데 많이 풀어졌나 보다, 다행히도. 맞아. 잘, 근데 누나가 이제 반응을 좀 많이 잘해주니까. 아, 그래? 아, 첫날부터 되게 반응을 좀 잘해주고. 아, 그래? 그랬어. 그래? 내가 몰래
맞답니다. 아, 진짜 관찰 많이 하는구나. 진짜 많이 해. 아, 그래. 나는 근데 우리가 대화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숨에 덥시다. 네네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배부로 많이 드시고요. 오케이. 후보가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졌어요, 선택이. 주시면 당연히 좋죠. 긴장이 오니까 약간 떨렸어요. 제가 보상남으로 선택한 분은 아, 이거 진짜 예상이 안 가네.